휴, 꿈이었네. 꿈? 무슨 꿈 꿨는데? 무슨 꿈이냐면 젤리 먹다가 배 아프고 이도 썩는 꿈. 아, 꿈이라 다행이다. 엉엉. 근데 꿈땡이 기분 나빠. 안 되겠어. 도진아, 어디 가? 과자 먹으러. 기분 나쁠 때는 달콤한 과자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. 맞아. 달콤한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지. 근데 달콤한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. 자, 달콤한 걸 이렇게 많이 먹으면 달콤한 음식에 들어있던 당이라는 성분이 몸속에 쌓이면서 우리 머릿속에 뇌가 일하는 걸 방해해. 그래서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지. 바로 이렇게. 봉캐? 뭐였더라? 글자가 생각이 안 나네. 또 달콤한 음식은 먹을수록 자꾸 더 먹고 싶어져서 싫어! 이렇게 밥은 안 먹고 단 것만 계속 먹다 보면 비실 비실 힘이 없어지는 거라고. 무섭겠다. 그러니까 도진아, 달콤한 과자, 사탕, 초콜릿, 탄산음료 같은 건 조금씩 먹기, 알겠지? 응, 알았어. 봉구 봐봐, 나 좀 봐. 나 밥 맛있게 잘 먹는다. 오늘은 밥 먹기 전에 과자를 하나도 먹지 않았거든. 이야, 우리 도진이 오늘 반찬 골고루 잘 먹네. 얼마나 더 멋있게 키가 쑥쑥 크려고 그러나? 엄청. 엄마 아빠보다 거의 많다. 그래야지. 어떤 게 제일 맛있어? 이거랑. 뭐가 제일 맛있냐면 엄마가 해주신 반찬은 다 맛있어. 밥을 맛있게 먹으니까 힘이 펄펄 나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다. 그래서 난 생각했어. 친구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. 너네도 이거 줄까? 서유라, 그렇게 단 거 자꾸 마시면 안 돼. 왜? 썩을까 봐? 나 엄청 잘 닦는데? 이도 썩고 단 거 자꾸 먹으면 몸에 안 좋거든? 왜? 어떻게 안 좋은데? 단 거 자꾸 먹으면 기억력이 떨어진대. 그리고 밥이랑 반찬을 안 먹게 돼서 기운이 없어지고 또 단 걸 먹으면 자꾸자꾸 먹고 싶어져서 몸이 안 좋아진대. 알았어. 우와, 도진이 우리가 해준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네. 역시 도진이 멋져. 달콤한 걸 먹고 싶을 때 과자보다는 과일을 먹는 게 더 좋아요. 과자나 우유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고 날짜가 지났으면 먹지 않아요. 반찬을 골고루 잘 먹어야 튼튼하고 멋진 친구가 될 수 있어요. 그럼 오늘도 봉구, 바바랑 약속 잘 지키게! 꼭!